이상형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네. 사실 이상형도 엄청 볼 게 많잖아요.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대화, 개그 모드 여자는 밝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 키는 얼마나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민우 씨. 저보다 커도 된다. 왜냐면 이제를 커도 된다고요, 예, 예. 기선우? 외모는요? 얼마나 보실까요? 많이 보지. 보는 편이지. 저는 웃는 상을 좋아해요. 웃는 상. 네, 그래서 강아지 상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을 때 온화하고 이쁘고 그리고 목소리 좀 보는 편이에요. 다 보시. 하이톤이면 좀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 저를 저러니까 결혼 못했어. 결혼은 말이야 가장 절실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절실할 때 하는 거야. 몇 번째 때 얘기해요? 난 늘 그런 마음이었어. 매번? 매번 절실했어. 결혼하시면 혹시 같이 살아야 되나요? 중과에서 결혼하면 따로 살아야지. 이야. 왜요? 아니, 놀래서요. 왜 놀라요? 같이 살아야지 하는 항상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아, 정말요? 아니, 손자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면 뭔가요? 부담 안 돼요. 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사니까 내가 장가를 못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야켓을 좀 떠나서. 지금 원하는 이상형으로만 따지면 손 좀 못 봐요. 어머! 어?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 상대자 골리기 힘들다는 뜻이야. 지금 상황은 사실 지금 연예인 이민우라면 가입은 돼요. 사실은 한창 때 이민우 씨는 진짜 멋있었고 자기관리도 잘하고 피부도 뽀얗고 지금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냉정하게 해야 돼? 지금 맨날 그 이민우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아, 빠져있진 않아요. 자기관리 해야 돼요. 아, 저 자극시켰어요, 지금. 아, 지금 진짜 자기관리 해야 돼요. 네. 비만, 탈모, 흡연. 이건 본인이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셔서 근데 다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 말씀이 일리가 네. 있다, 진짜. 저기는 진짜 냉정해야겠다. 그러네요.